오류 수정 부분입니다. 395쪽에 오류 수정. 오류 수정하는 거는 틀린 걸 고치는 거다. 그죠? 오류 수정. 알겠죠? 오류. 잘못된 걸 수정한다. 뭐 가장 일반적인 거,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저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이 거래를 우리가 붕괴하면 어떻게 하죠? 붕괴. 차변에 뭐죠? 잡비. 그죠? 대변에 현금. 이래 붕괴했잖아, 그죠? 이래 붕괴. 붕괴를 이래 합니다, 그죠? 붕괴 잘못했죠, 그죠? 그죠? 왜 잘못했죠? 금액을 잘못했잖아, 그죠? 80원 할 것을, 100원을 80원 해서 잘못된 거잖아. 요 잡비를 뭐 상품한다거나, 개선 과목을 바꿔야, 그죠? 다른 개선 과목을 했거나, 이게 오류다, 그죠? 이게 오류입니다. 그 개정 과목이라든지 금액에 오류가 생겼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정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수정한다. 이거 출고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붕괴상 수정하는 방법이다. 붕괴상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정한다면 20원 추가하면 되죠. 그죠? 잡비 20원. 그리고 현금 20원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붕괴하면 된다. 그죠? 이게. 이 오류를 우리가 수정하는데 요래 붕괴했다고 그죠? 이런 붕괴를 할 때는 요거는 이제 단기에 발생된 오류다. 단기분 오류라 오류를 이래 해주면 되는데 만약 이게 작년도 오류다 그죠? 작년도 작년도 요 잡비 계정 안 씁니다. 정기분이잖아 그죠? 정기에 오류가 생겼는데 요걸 수정하고 나니까 손실이더라 이렇게 붕괴해줍니다. 대변은 현금 알겠죠? 요걸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 금액이 만약에 굉장히 큰 금액이다. 우리가 볼때이 20원에 20억이다. 그럼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럴 경우에는 만약 이게 중대한 오류다 이랍니다. 금액이 크다. 요런 중대한 오류일 경우는 정기로부터 넘어온 잉여금을 수정하죠. 정기월 잉여금에서 수정해 버립니다. 예, 현금 20원. 수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 그죠? 단기분 오류일 때는 그대로 수정하면 되고, 정기분일 때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중대한 오류일 때는 정기월 잉여금이라는 자본에서 조정한다. 자본에서 조정하는 거. 그 정기월 잉여금이다, 그죠? 이래 수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오류 수정인데, 시험에는 이런 거는 잘안 내고, 한번 나온 적 있죠, 그죠? 요거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하는 거는, 첫째, 이제 이런 이제 붕괴상 오류인데, 붕괴상 오류 부분 예, 생겼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붕괴상 상품을,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때 물어보는 게 이제 이때 이런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거래를 이렇게 그죠? 누락한 경우 이 거래를 누락한 경우에 자산 부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누락한 경우에 거래를 누락해 버렸잖아. 그죠? 또 하나는 이런 이 거래를 장부에다가 두번 기정했다. 이중 기입했다. 이중으로 기입했다면은 자산 부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누락했다. 자, 이걸 빠뜨려 버렸다 그죠? 상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이걸 빠뜨렸다. 뭐 붕괴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는데 아무튼 보세요. 일단 제가 기본 원리를 하면은 붕괴를 해드릴게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면은
우리가 분개는 차변의 상품이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 또는 매입 채무하죠. 그죠? 요래 분개를 했어야 되는데 요걸 장부의 기장을 빠뜨려 버렸다. 그렇다면은 이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죠. 요걸 장부에서 누락해 버렸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을 증가할 걸 빠뜨려 버렸으니까 상품이 뭐가 됐죠? 작아졌죠. 과소. 빠뜨렸으니까 적어졌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는데 요걸 또 빠뜨려 버렸으니까 부채도 뭐 됐죠? 작아졌죠. 이게 작아졌다.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자산이 작아졌다. 부채도 작아졌다. 그럼 우리가 이 자산과 부채가 작아졌다. 이건 알겠죠? 그죠? 요 영향에 따라서 그럼 자본은 어떻게 변동이 생기느냐? 자본. 이익은 단기 순익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물어봤다. 그러면 이거잖아. 그죠?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한 거는 자산은 10원, 부채가 만약에 3원이다. 그 자본은 7원 되겠죠. 그죠? 7원인데 이때 요게 감소가 되고 요게 감소가 돼 버렸다. 요거 감소라면은 요 금액이 9원 되잖아. 그죠? 요게 9원 되죠. 2원 되잖아. 9에서 2를 빼도 7이잖아. 자본은 변동이 없다. 자본은 불변. 변동 없다. 그죠? 불변이다.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냐? 이익은.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항상 말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자산이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하면은 이익도 뭐 된다? 증가한다. 알죠? 그죠? 부채가 증가하면은 부채가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감소. 그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산 증가하면 이익 증가한다. 그죠? 부채가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한다. 그럼 자산이 증가한다.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이익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그죠? 비용이 커지면 이건 이익 뭐 된다? 작아지죠. 요건 항상 우리 기억 딱 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 커지고, 부채가 커지면 이익은 감소한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요런 자산이 작아졌다면은 이익이 작아지죠. 부채가 작아졌으면 이익 커지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이 작아졌다가 커져버리니까 이익은 변동이 없다. 불변이다. 그죠? 요런 결과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자본은 변동이 없다. 이익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중 기입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보면 되겠죠. 그죠? 이중으로 기입했다는 것은 두 번 기장했다. 두 번. 그죠? 두 번. 이걸 두 번 기장해버렸습니다. 봤더니 이게 두 번 기장해버렸으니까 자산이 그만큼 어땠을까요? 커졌겠지. 그죠? 자산이 커졌을 거고 이것도 두 번 기장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나 부채도 커져버렸다. 그럼 이 결과 자본은 어떤 변동이 있고 이익은 어떤 변동이 있느냐. 그죠? 그러면은 둘 다 커졌다 그랬죠. 이게 커져버렸습니다. 이게 둘 다 커졌다. 자산이 같은 금액으로 커졌다. 요게 11원, 요게 커졌다. 4원 됐다. 그러면 11에서 4 빼도 얼마? 7이 나오잖아. 같다. 그죠? 그래서 자본은 변동이 없다. 마찬가지죠. 그죠? 이익도 보세요.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지죠. 부채가 커지면 이익이 작아져 버리죠. 커졌다가 작아지면 이것도 뭐죠? 불변. 요런 변동.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요게 또 하나 더 세 번째. 요거 누락한 경우에서 연속해서 그죠? 이걸 누락했는데 장부에게 누락했는데 기말 실지 조사하면서 실사에서 상품은 요거는 요 누락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서 적정하게 수정했다. 수정했다면은 이랍니다. 수정했다면은 뭐 말이 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나서 장부의 기장을 빠뜨려 버렸는데 누락했는데 그죠? 기말 실지 조사를 하면서
상품을 발견했다. 정확하게 수정했답니다. 상품을 사왔는데 창고에 물건이 있었겠죠. 장부에 빠뜨려 버렸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창고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다 보니까 요 상품 부분을 수정했답니다. 요거는 다시 찾아냈다. 그죠? 그럼 요 오류는 없다 이 말이잖아. 요거는 수정했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감소된 거잖아. 그렇죠? 그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요걸 누락했었는데 상품은 수정했다 그랬잖아. 요거는 오류를 수정했다. 그죠? 요거는 오류가 수정됐다. 요것만 빠졌잖아. 외상 매입금만 빠졌다. 뭐가 빠졌죠? 부채잖아. 부채가 뭐 됐다? 작아졌죠. 이거는 오류가 없다. 수정했다 그랬으니까 부채만 작아졌다. 부채만 작아졌으면 자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채만 작아졌다. 10에서 3을 빼면 자본은 7인데 요것만 작아졌다. 요게 만약에 2원이 되면 이거 얼마? 8은 되잖아. 자본은 어떻게 된다? 증가. 그렇게죠. 그죠? 부채만 작아졌으니까 자본은 증가되고 부채가 작아져만 이익도 어떻게? 이익도 커지죠. 이익도 증가. 알았죠? 요런 현상. 그리고 3번 같은 것도 같이 또 좀 기억하시고. 알겠죠? 우리가 붕괴상 오류를 한다. 아, 붕괴상 오류에는 요런 모양.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붕괴상 오류를 우리 하나 해봤는데, 이번에는 같은 붕괴인데,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이번에 예제 2번. 예,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외상 매입금을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거래도 마찬가지. 이것을 첫 번째, 이걸 누락한 경우. 누락한 경우하고 두 번째는 이걸 두 번 기장했다. 이중 기입한 경우다. 알았죠? 요거. 예. 붕괴는 같은 붕괴인데 모양이 잠깐 다르잖아. 그죠? 이거 누락했다. 잘 보세요. 그럼 누락했으면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현금으로 갚았다. 요거는 기본 붕괴니까 우리. 차변에 뭐가 되죠? 외상 매입금 100원. 대변에 뭐가 되고? 현금 100원 나갔잖아. 그죠? 요걸 장부에 빠뜨려 버렸다. 누락. 누락했다면은 자, 보세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지급했죠. 빚을 갚았잖아. 빚을 갚았잖아. 현금으로. 그죠? 부채를 갚았는데 그걸 장부에 기장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부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커져 있잖아. 빚을 갚았는데 안 갚은 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이거는 반대가 됩니다. 그죠? 부채가 커져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알겠죠? 붕괴가 요거 다르잖아. 그죠? 이거는 부채의 감소. 요거는 뭐죠? 부채의 증가. 증가를 누락했고, 요거는. 요거는 감소를 누락했으니까 커져버렸잖아. 그죠? 요거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죠? 자산이 감소됐잖아. 그죠? 자산에서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도 어떻게 돼 있다? 자산도 어떻게? 자산도 커져 있지. 뺄 걸 안 뺐으니까. 그죠? 반대로. 그죠? 자산도 커져 있다. 그래서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 결과, 요 두 가지 자산도 커져 있고, 커져 있는데, 이 결과 그 자본은 둘 다 커져 버리면 자본은 변동이 없겠죠? 마찬가지 이익도 변동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게 동시에 커지거나 동시에 작아져 버리면 자본도 불변, 이익도 불변. 알았죠? 불변이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걸 두 번 기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죠? 외상 매입금을 두 번 줬다, 부채를 두 번 줘버렸다면은 부채는 그만큼 뭐 되죠? 작아져 있겠지 뭐. 그죠? 작아져 있고. 자산도 마찬가지 작아져 있죠. 이 경우에 자산도 작아졌다, 부채도 작아졌다면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죠? 없고 이익도 변동이 없다. 알았죠? 동시에 항상 기억하세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커지거나 동시에 작아져 버리면 자본은 불변, 이익도 불변이다. 알았죠? 변동이 없다. 예, 요게 우리가 붕괴상 오류. 요 두 가지 경우만 알면은 뭐 문제 나오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통계상 오류에서는 이런 게. 근데 이게 이런 게 요즘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분계상 오류에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죠? 요거. 알았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책에 있습니다. 자동 조정 오류라는 게 있다, 그죠? 오류의 종류에서 왜 이게 자동 조정 오류다. 또 하나 요거 반대말. 비자동 조정 오류다. 이렇게. 저거죠?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다.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것은 오류가 예를 들어서 그죠? 오류가 생겼다가 만약에 우리 장부에 실제 그죠? 100원이 줄어들었다가 여기 다음 해는 다시 100원이 늘어나 버립니다. 또는 만약에 100원이 커졌다가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재원되어 버려요. 자동적으로 수정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라 한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하나가 있다. 기말 재고 있잖아. 기말에 남아있던 재고 있죠.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이 100원이 커졌다. 예를 들어서 커졌으면은 요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게 만약 2018년도에 기말이 커졌다. 그죠? 요게 2019년으로 가면 이게 기말이 뭐로 바뀌죠? 기초로 바뀌잖아. 기초로. 그러다 보니까 기말이 커져버리면은 알겠죠? 기초도 커지죠. 같이 넘어가니까 커졌는데 결과는 요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익에 기말이 커지면 기말 자산이잖아,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이 커져버리면은 이익도 커집니다. 그런데 기초가 커져버리면 이익은 작아져 버립니다. 알겠죠? 반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지지만은 기초가 커지면 반대가 됩니다. 아, 요것도 하나 기억하죠. 여기서, 했잖아.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 커진다 그랬죠? 기말 재고 자산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지고, 기초가 커지면은 반대로 이익은 뭐 된다? 작아진다. 알았죠? 요것도 우리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해놓고. 알겠죠? 기말이 재고가 커지면은 이익도 커지고, 기초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진다. 알았죠? 요런 현상을 우리는 자동으로 조정되어 버리잖아. 그죠? 커졌다가 작아져 버리니까. 이걸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래 부릅니다. 아셨죠? 자동 조정 오류다. 이런 거 아닌 거는 모두 뭐다? 비자동 조정 오류다. 그래서 자동 조정 오류는 결과적으로 뭐냐? 기말 재고액의 오류다. 그죠? 기말에 남아있던 이 재고가 실제보다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는 경우다. 이게 바로 자동 조정 오류다. 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항상 기말 재고액 오류다. 알겠죠? 기말 재고인데 기말이 다음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게 기말 재고액을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라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 다음에 넘어가는 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요것도 넘어가잖아. 원래 내가 집세를 미리 줬다. 내년 거. 그러면 내년 넘겨줘야 되잖아. 그죠? 선거. 내년 집세를 미리 받았다. 선수 집세 이런 거. 아직 안 받았으면 내년에 받아야 되죠. 그죠? 미수 집세. 아직 안 줬으면 내년에 줘야 되죠. 미지급. 요거 네 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요것도 다음에 넘어가죠. 요런 오류도 결과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동 조정 오류로 분류한다. 그럼 이제 자, 정리를 할게요. 자동 조정 오류는 모두 몇 개가 있다? 다섯 개다. 그죠? 기말. 그렇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 요 다섯 개가 자동 조정 오류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요것만 보통 내요. 요거. 문제는 요걸 많이 내고, 종류는 다섯 개가 있다. 알았죠? 예. 그럼 자동 조정 오류라는 거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에서 만약에 X 1년도에 100원이 커졌다면은, 1년도에 100원이 커졌다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2년도에 가서는 100원이 작아져 버리는 이런 오류를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라 한다. 알았죠? 그래서
그 2년간 전체로 봐서는 이게 오류가 상쇄되어 버리잖아. 그죠? 오류가 상쇄되고 없어져 버리는 이걸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1년도에는 커졌고 2년은 작아졌지만은 2개년 전체를 봐서는 자동으로 조정돼 버립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그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죠. 그죠? 어떻게 이거 보세요. 만약에 X 1년도에 기말 재고가 커졌다. 요런 현상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치는 영향. 1년도에 기말이 커졌다. 자, 우리가 1년도에 기말이 커지면 이 결과 이익도 커지겠죠. 그럼 1년도 기말이라는 거는 다음에 넘어가죠. 그죠? 뭐로? 기초로 넘어가죠. 그 넘어간다. 그죠? 넘어가잖아. 기초가 커지면 넘어간다. 그럼 기초가 커지면 이익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작아진다 그랬지. 요런 영향. 결과적으로 요 기말이 커졌다는 요 원인 때문에 이익이 그 해에는 커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작아져 버리잖아. 그죠? 요래 되고 요래 되고. 이거는 이제 왜 된다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필요 없다. 그죠? 그냥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요거 말만 되죠. 아, 기말이 커지면은 1년도에 기말은 커졌다면은 여기 커졌다가 2년도에는 작아져 버리고 3년도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영향이 없지. 그 다음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 다음에 안 넘어가니까.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요 기말은 그 다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알겠죠? 그해 이익은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알았죠? 만약 요 기말이 작았다. 소라면은 요거 뭐 되고? 소. 요거는 대. 반대. 알겠죠? 다시. 요게 대니까 요거 대가 되고 다뭐 된다? 소가 되죠. 요거는 소면은 뭐? 소. 요거는 뭐? 대. 요거 뭔지. 알겠죠? 요걸 가지고 문제 만들죠. 그죠? 이런 식으로. X 1년도, X 2년도 이렇게 해서 뭐 3년까지 만들 수도 있고 2년까지 만들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뭐 600원이 실제보다 커졌더라. 네. 커졌다. 2년도에 와서는 오류가 생겼는데 100원만큼 적어졌더라. 3조는 또 900원만큼 적어졌더라. 이런 오류가 생겼다. 그죠? 요 기말이 600원 커졌고 그 다음에는 100원이 작아졌고 900원이 작아졌더라. 이 결과 당기 순이익에 이런 기말의 오류가 그 당기 순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래 물어본다. 그죠? 이렇게. 요거. 알겠죠? 그대로 보세요. 대. 그다음 뭐 된다? 소가 되잖아. 요거 니로 온다. 시작. 대. 요거는 소. 요거는 소. 대. 요거는 소. 대. 그죠? 반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 되죠. 그죠? 보세요. 그대로 내려온다. 그대로. 그대로 600원 대 100원 소 900원 소 그대로 적어주고 요게 그 넘어가는 게 있잖아. 그 다음에 그죠? 넘어가잖아. 반대죠. 600원 대가 넘어가면 뭐 된다? 600원 소 100원 소가 넘어가면 100원 대 900원 소가 넘어가면 900원 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건 더 이상 없으니까 할 필요 없고. 그럼 1년도에 미치냐 물어본다. 얼마? 600원 대. 2년도는 얼마? 700원 소. 맞죠? 그죠? 합산해야 되니까. 3년도는 얼마? 800 소. 상계해야 되지? 900 소와 100 대니까 800 소. 이렇게. 다시. 얼마? 600 대. 요거는 700 소. 요거는 800 소. 알았죠? 이렇게 답이다. 요게 답이다. 미친 영향. 알겠죠? 이렇게 답장하면 되죠. 알겠죠? 그죠? 기말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 이렇게구나. 한번 더 볼까요? 기말이 연도별 요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갈게요. 그대로. 600대, 요거는 100소, 또 얼마? 900소.
넘어간다. 600대 넘어가면 되고, 600소. 100소가 넘어가면 100대. 답 얼마? 600대. 요거는 700소. 요거는 800소. 알았죠? 답이다. 요래 갑니다. 이 기말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아셨죠? 이렇게. 됐죠? 자. 요게 기말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만약에,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 오류를 우리가 수정하기 전에, 이 오류를, 요 오류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장부상의 이익이 얼마였느냐? 1년도는 이익이 1000원 있었고, 2년도는 요게 1500원이고, 3대는 2000원 있었다. 그러면 수정 후에, 요걸 오류를 수정 후에 정확한 이익은 연도별 얼마냐? 이런 물어봤다. 그죠? 다시. 이 오류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이런 장부상의 단기 순이익은 1년도는 1000원, 2년도는 1500원, 2000원 있었다. 요 오류를 우리가 수정하고 나서 정확한 이익 얼마냐 물어본다. 정확한 이익. 그죠? 그럼 먼저 우리가 요 기말의 오류가 이익에 미친 영향을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 미친 영향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럼 방금 했던 식으로 600원 되니까 뭐다? 600원 대 100원 소, 900원 소죠. 그리고 여기에 다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600원 대가 넘어 뭐 된다? 600소, 100소가 넘어가면 100 되잖아. 이제 답을 찾는다. 1년도는 요 오류 때문에 이익이 600원 커져 있죠. 600원 커져 있는 게 얼마? 1000원이잖아. 정확한 건 얼마? 400원이지. 그죠? 600원 커져 있다 그랬잖아. 1000원인데 지금 여기 600원 커졌잖아. 그죠? 그럼 실제는 얼마? 400원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요게 지금 1500원인데 이익이 지금 얼마 돼 있죠? 얼마? 700원 작아져 있죠. 700원 소가 얼마다? 1500원이란 말이지. 요 1500원은 지금 700원이 적어져 있다. 적어져. 그럼 실제는 얼마? 2200원이지. 그죠? 2200원. 자, 요거는 얼마? 800원 적어져 있죠. 800원 적어져 있는 게 얼마? 2000원이란 말이잖아. 실제는 얼마? 2800원. 알겠죠? 예, 수정 후까지. 그래서 요것도 알아야 되고, 수정 전 주어지고, 요거 물어도 요것도 아, 이해해야 되죠. 그죠? 요 부분 하나 딱 해서 하면은 딱 자동 조정 오류는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그죠? 끝났다. 알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요런 거 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말이 커지면 이익 커지죠. 그죠? 요 이익이 커지면은 그해 기말 잉여금이 커집니다. 그죠? 기말의 잉여금도 커진다. 그 이익이 작아졌다면은 그해 기말 잉여금은 작아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요 기말 잉여금은 이 기말 잉여금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되죠? 요게 다음에 넘어간다. 그죠? 기초 잉여금 되겠죠? 그대로 넘어가니까 되고 넘어가고 요게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 다음 3년도에 뭐가 되죠? 기초잉여금 이런 넘어가겠죠. 그죠? 이건 이제 필요 없고. 그럼 요 기초잉여금이 커졌다면은 요게 커졌다면은 기초 1월 1일날 2년도 1월 1일에 잉여금이 커졌다면은 2년도 12월 말에 기말잉여금 어떻게 됐을까요? 요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1월 1일날 기초잉여금이 커졌다면은 요때 1월 1일에 기초잉여금이 커졌다면은 12월 말에 기말 잉여금은 응? 어떻게 될까요? 응? 여기 커지면 요거 커지지. 기초 잉여금이 같아내니까 1월 1일 날 기초에 100원 있었다 그죠? 여기에 50원 더하고 여기에 30원 더하니까 12월 말에 얼마가 돼 있죠? 예? 120원이잖아. 여기 만약 커져 있다. 120원이라면 이거 얼마? 140원이잖아. 이거 커지지. 커진다, 그죠? 그럼 결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 기말이 커진 결과 기말 잉여금을 보니까 요거는 커졌잖아. 요쪽에 와서는 보세요. 요래 내려와서는 작아졌고 여기 요렇게 와서는 커져버렸다. 요게 작아졌다. 이건 기초니까 볼 필요 없고 기초니까 기말 잉여금은 작아져 여기 커져버렸잖아. 작아졌다 커지면 결국은 아무 변동이 없죠. 그래서 결과는 이거다 그죠. 없어져 버리니까 어허. 결국은 기말이 커졌다는 거는 이익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익은 작아지는데 기말이 커지면은 기말 이익도 커진다. 갔네. 그죠. 이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자 문제가 만약에 이 기말이 주어지고 기말 잉여금 물어봅니다. 그죠? 기말에 이런 오류가 생겼다면은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같다. 기말 잉여금은 답 얼마? 600원대 100소 900소. 같다. 알겠죠? 기말이 주어지고 기말 잉여금 묶어들랑 같다. 기말이 300원 과대됐다. 기말 잉여금도 300원 과대. 기말 재고가 500원 과소됐다. 기말 잉여금도 500원 과소. 같다. 이건 알겠죠? 같다. 알았죠?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요거는 같다. 자, 다시 보세요. 요게 커지면은 대가 되고, 대가 되고, 대가. 같다. 요거는 답 넘어가는 게 있죠. 요거 없다. 알겠죠? 요 원리만 딱 알고 있으면은 뭐 답 보완은 없잖아. 그죠? 아, 이익만 넘어가네. 요건 없다. 요거는 같다. 알았죠? 같다. 요게 우리 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자동 조정 오류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않고 기본만 알면 되고 알겠죠? 뭐 자동 조정 오류에는 종류는 이거 있다 그죠? 기말과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럼 이거 이제 다음 중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거 찾아봐라. 하면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우리 회계에서는 자동 조정 오류라는 것이 있다. 다음 중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는 자동 조정 오류를 했으니까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 그죠? 이번에 세 번째는 마지막이다. 그죠? 이번에는 비자동 조정 오류다. 아, 요거는 말도 그대로 자동 조정이 안 된다. 한번 오류는 영원한 오류다. 우리가 수정하지 아니하면은 계속 오류 남아 있다. 이거는 자동 조정 안 돼. 이거는 이제 자동 조정 되어 버리니까 수정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수정 안 해도 자동으로 수정되는 거고 이거는 수정 안 하면은 영원히 오류가 남습니다. 그 영구 오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영원한 오류다. 수정 안 하면은 그럼 요거 아닌 거는 전부 뭐다? 비자동이겠지 뭐. 요거 아닌 거는 모두 뭐다? 비자동이다. 알았죠? 비자동인데 우리 회계에서는 요걸 많이 들고 있는 이런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이거 아닌 거니까 그 예로서 이런 많이 들죠. 그죠? 감가상각비의 오류 이런 거. 또 요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자본적 지출 자산이 증가되니까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또는 수익 지출을 자본적 잘못 처리했다. 요런 오류 등등. 근데 주로 이제 요걸 예를 많이 듭니다. 요거는 자동 조정 오류 아닌 거 비자동 조정 오류다. 그럼 요거는 바로 자 문제 형을 잠깐 볼게 보세요. 예, 요래 나옵니다. 감가상각비가 여기 와서 500원이 커졌다. 여기 와서는 200원이 적어졌다. 여기 와서는 800원이 적어졌다. 이런 오류가 여기에 그런 마찬가지 여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물어볼 수 있고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에 미치는 영향과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치는 영향 알겠죠? 하는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이익에 미치냐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거는 나온 적이 없죠. 그죠? 왜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시험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내고. 그럼 감과 사급이 먼저 나왔다. 항상 뭐가 나온다?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니까 요거 말씀 되겠다. 그죠? 알겠죠? 요런 식으로. 예. 감과 사급이 나왔다. 기말 잉여금 요런 식으로. 알았죠? 만약 이익이 나왔다 하면은 뭐 답하면 되잖아. 그죠? 감과 사급이 나면 비용이 커졌다. 이익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진다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하지 말고 빼버리자. 그 감과 상각비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가버릴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감과 상각비 500원 되잖아. 그죠? 감과 상각비라는 비용이 커졌다. 비용이 커지면은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500원 소. 그잖아, 그죠? 작아지지, 그죠? 반대니까 잉여금 작아진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년도 볼게요. 200원 작아졌잖아. 그죠? 200원 작아졌는데, 감가 상각비는 자동자동 안 되잖아. 그러면 요 오류도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2년도도. 요 오류가 남아있다고 보면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같이. 동시에. 요거 얼마? 300 되지? 300 되니까 얼마? 300 소. 반대로, 이렇게. 그, 이제 마지막에 3년도다, 그죠? 800원 소가 있죠? 요 800원 소지만은 자동조정 오류가 아니니까, 과거에 발생한 이 오류가 남아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동시에 본다, 이렇게. 요걸 동시에 보니까 얼마죠? 500원 소죠? 500원 소잖아. 그럼 답은 얼마? 500원 대, 이렇게. 요게 답이다. 요렇게 정하면 돼요. 다시. 요간과 상가비가 지금 1년도는 500원 대만 있다. 그죠? 500원 대가 있으니까 500원 소. 2년도에는 200원 소지만 이게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거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요거 요거 다 하면 얼마? 300원 되잖아. 300원 되니까 300원 소. 3도는 요거 3개를 다 합산해야 된다. 그죠? 하니까 얼마? 500원 소죠. 500원 손익 얼마? 500원 대다. 요게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감가 상각비와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 요래서 우리가 오류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잠깐 거기 문제 몇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문제. 책을 봅니다. 교재. 399쪽에 399쪽에 8번 문제. 399쪽에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아래 8번. 한번 읽어봅니다. 9월 14일날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장부기장을 빠뜨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현금 주고 샀다. 상품을 매입했었는데 차변의 상품. 현금 주고 샀죠, 그죠? 대변에 현금을 현금 주고 샀는데 이걸 장부에서 빠뜨려 버렸다, 누락했다, 누락했고 그런데 그게 계속 보니까 우리는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시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평균법이다. 우리 회사는 그죠? 실사법이죠.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재고액의 상품은 반영되어 있다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연말에 실사법을 하다 보니까 상품 누락 부분은 발견해서 수정하였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상품을 수정했다. 이거는 요거는 누락했던 부분을 우리가 장부에서는 누락했지만은 연말 창고에 있는 실사를 확인해서 요거는 수정했다 이거잖아. 수정했다. 오류가 없다, 그죠? 그러면 오류가 없어졌다. 요것만 오류 생겼네. 그죠?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지급됐다. 자산의 감소. 자산이 감소됐잖아. 현금 나갔으니까. 나간 걸 장부에 빠뜨려버렸으니까. 그럼 자산 어떻게 됐을까요?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은? 감소됐습니까? 생각을 하세요. 뺄 걸 안 뺐잖아. 그럼 뺄 거 앞에서 커져 있지. 그죠?
아까 요거 자세가 요거. 요거 뺄걸안 뺐잖아. 그냥 커져 있고. 더할걸안돼 있으니까. 그죠? 그걸 적어져 있고.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되면 1번, 2번 알겠죠? 요거잖아, 1번. 요거는 자산의 감소죠, 그죠? 현금이 자산이 나갔죠? 요 자산의 감소를 기장 안 했으니까 자산이 커져 있잖아. 그럼 자산만 커져 있다. 자산이 커져 이익도 어떻게 돼 있겠다? 커져 있겠지. 이거 답이다. 자산 과대, 이익 과대.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산 과대, 이익 과대. 이런 식으로. 문제는 그렇게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403쪽에 6번 문제 보세요. 6번. 403쪽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이렇게 시험에 또 이래 나왔죠. 그죠? 6번. 다음 중 회계상 오류 중에서 비자동 조정 오류에 해당하는 것 물었습니다. 자동 조정이 아니고 비자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기말 재고 자산 그랬잖아. 그죠? 아니. 자동 조정은 기말 재고 자산,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5번은 자동 조정 오류고 1번은 뭐다? 비자동 조정 오류. 그죠? 이렇게 다 찾으면 되고. 이렇게 시험 이래 나옵니다. 9번. 9번도 또 시험 또 이래 나왔죠. 그죠? 9번 한번 보세요. 재고 자산 대하여 실질적 조선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말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기말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우리가 정말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했다. 근데 이걸 장부에 뭐 해버렸죠? 빠뜨려 버렸다. 그래, 누락. 그런데 기말 실사에서도 누락됐다. 그러면 다 누락됐네, 그죠? 그러면 이런 영향 물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누락됐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뭐 됐겠다? 과소.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도 누락됐다. 부채도 뭐 됐다? 과소. 답이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자산도 작아지고 부채도 작아지니까 자본은 영향이 없다. 그죠? 주주지분이라는 거는 자본, 자본은 무영향, 이익도 무영향. 답이다. 그죠? 12번. 12번 문제, 고 12번. 12번을 보니까 1년도와 2년도 감가상각비가 나왔네. 그죠? 감가상각비가 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5천원이 과대되어 있고 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3천원이 작아져 있다. 이 경우 묻는 말 2002년도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 물었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 묻고 있네. 2년도. 그죠? 방금 했잖아. 그죠?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5천원 커졌다. 비용이 커졌으니까 잉여금 어떻게 되죠? 5천원 작아지지. 작아졌다. 그리고 2년도는 3천원이 작아졌지만은 감가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르니까 이게 누락 여기 남아있다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전체를 본다. 전체 얼마? 2천원 대. 2천원 되니까 얼마? 2천원 소. 여기 답이다. 2,000원 소 답. 인위도 묻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우리 말하자면은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다. 자, 14번 하나 더. 14번 보세요.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장부를 마감한 후에 잉여금이 87, 잉여금, 이익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기말 이익잉여금 87만 원이다. 정확한 잉여금을 계산하면 얼마고? 3년도. 자, 이익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익잉여금을 보세요. 이익잉여금이 지금 기말 재고가 얼마? 700원이 뭐돼 있다? 과소돼 있잖아. 3년도. 그죠? 3년도 과소돼 있죠? 그 잉여금도 과소잖아. 기말과 기말 잉여금 변동이 같다 그랬죠? 기말 재고가 700원 과소돼 있다. 기말 재고가 700원 과소. 요 결과
기말 잉여금도 700원 과소죠. 같으니까. 그죠? 같다 그랬잖아. 기말이 적으면은 기말 잉여금도 적어진다. 그죠? 요거 적은 금액이 얼마다? 87만 원이라 그랬잖아. 문제가. 지금 700원이 적어져 있는데 요 적어져 있는 금액이 얼마? 87만 원이다. 그럼 정확한 건 얼마? 87만 700원 더하면 되지. 그죠? 87만 700원 그게 답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700원 작아져 있는 게 87만 원이다. 그럼 정확한 건 얼마고 더하면 되지. 87만 700원. 알았죠? 그죠? 예, 요래서 오류 수정 부분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